대한항공이 오는 17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위한 전략을 산업은행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고용 안정과 중복사업 통폐합에 대한 방안이 핵심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는 합의서 체결을 명문화할 것인지를 두고 막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완료됐고 터키 등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속속 통과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에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직원들이 모든 처우와 복지를 차별 없이 누리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도 확대하고 그 사업도 좀 더 확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한테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속력 없는 구두 약속과 달리 명문화된 합의서 체결은 법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17일 산은에 제출하는 인수 후 통합 전략, 이른바 PMI에 해당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MI에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 외에 중복사업 통폐합, 저비용 항공사 LCC 통합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LCC 통합 방안의 경우 시너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됐을 뿐 새로운 사명, 에어부산 지분 처리 문제 등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에어서울과 달리 아시아나항공 지분이 44%에 불과합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2년 안에 손자회사인 에어부산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만큼 부산 지역 주주들과 협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업계는 PMI 수립 이후 항공사 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